자, 최연수 선수, 경북고등학교 최연수 선수도 다크호스로 보여야 돼요. 100m 은메달리스트인데요. 그렇죠. 자, 이 선수 100m는 은메달인데 또 200m는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참가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레인입니다. 광주체육고등학교의 나현주 선수. 아, 멋진데요? 자, 우사인 볼트가 저렇게 볼트의 하죠. 세레모니입니다. 아, 3레인 충북체육고등학교의 조민호 선수 나와 있습니다. 침착한 표정인데요. 4레인 경북고등학교의 최연수 선수입니다. 5레인 경기체육고등학교의 박상우 선수가 출전합니다. 6레인 광주체육고등학교의 강철현 선수 나와 있습니다. 살짝 미소를 보였습니다. 7레인 원곡고등학교의 변진우 선수가 출전합니다. 8레인 경남체육고등학교의 황희찬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6레인에 나와 있는 선수는 광주체육고등학교의 강철현 선수인데, 이미 이번 대회 메달이 유일팔 부문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유일팔 부문이기 때문에 이 경기 출발 직전 바로 이 순간이 상당히 떨릴 것 같은데요. 네, 100m하고 200m는 다릅니다. 네. 100m를 곡선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네. 원심력을 잘 이용을 해야 되죠. 네. 차려. 출발 직전 경기 시작됩니다. 200m. 아, 플라잉이 나왔어요. 다시 출발을 지시를 하는데요. 네. 자, 200m는 좀처럼 네. 플라잉이 잘 나오지 않죠. 네. 뭐 100m는 아주 근소하게 그 우승을 차지하는데 네. 아무래도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어딘가요? 6레인인가요? 자, 자. 여기서 지금 초고속 카메라, 슈퍼 슬로우 카메라로 찍고 있는 화면인데, 자, 6레인과 또 7레인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네. 자, 6레인이라면은 강철현 선수일 테고, 7레인이라면은 변진우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새 카드가 나올지. 아, 6레인이죠. 6레인이었어요. 붉은색 카드가 주어집니다. 네, 부정 출발입니다. 아, 강철현 선수 이번 대회 내심 3관왕까지 노려봤는데 200m 결승전에서 자, 플라잉이 나왔습니다. 자, 저게 바로 긴장이죠. 네. 긴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 몸이 경직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자의 발의 압력에 의해서 부정 출발이 나오는 건데 0.1초 이내에 그게 표시가 되면 부정 출발이죠. 아주 미세한 진동도 그렇죠. 이게 측정이 되는 총소리를 거네요. 듣고 인간이 0.1초 이내는 나갈 수가 없다. 예측 네. 출발이다 규정이 돼 있는 거죠. 네. 아쉽습니다. 3관왕의 자리가 아쉽던 거죠. 예. 자, 다시 경기 시작됐습니다. 6명의 선수가 경합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이번 대회 유일팔 남자부 200m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할까요? 자, 4레인 최연수 선수인가요? 네, 4레인 최연수, 그리고 조민우 그리고 빠릅니다. 자, 자, 여기서 선수 시원합니다. 엄청난 레이스! 거의, 조민우입니다. 아, 여기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선수들 희비가 갈립니다. 조민우 선수가 금메달입니다. 네. 아. 그렇게 되면은 조민우 선수는 400m에서 200m까지 금메달을 차지를 하네요. 네. 아, 황희찬 선수입니다. 안쪽에서 8레인의 황희찬 선수가 네. 저는 자, 기록이 나왔습니다. 8레인을 보지 못했거든요. 아, 8레인에 있었던 황희찬 선수가 0.02초 차이로 금메달이었습니다. 자, 안쪽에만 보다 보니까 네. 8레인의 황희찬 선수를 저는 보지 못했는데, 네. 자, 황희찬 선수가 8레인에서 금메달을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본인도 좀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에. 되면 황희찬 선수는 네. 110m 허들도 금메달이잖아요. 네. 자, 두 종목에 금메달을 차지하는 황희찬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자, 황희찬 자, 선수가 일단은 8레인에 황희찬 있었고요. 선수는 네. 앞서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자, 100m까지는 황희찬 선수가 뒤쪽에 있었어요. 자, 4레인의 최연수 선수가 제일 빨랐었죠. 네, 최연수 그리고 조민우가 자, 여기서 그렇죠. 나오죠. 그런데 8레인에서 네,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막판 질주가 일품이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이 수식어를 붙여야 될지 모를 정도로 황희찬 선수의 마지막 폭발적인 그런 질주가 정말 그야말로 빛이 났습니다. 자,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3, 4, 5, 6레인이 기록이 좋은 선수들을 배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3, 4, 5, 6레인을 주목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기록이 가장 안 좋았던 8레인의 선수가 네. 이렇게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는 것은 황희찬 선수가 네. 아주 야심찬 각오로 경기에 임했다는 거죠. 예.